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 운동본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문금은 지난달 28일 한국교회의 일제 신사참배 결의를 반성하며 열렸던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에서 모은 헌금으로 기도대성회 운동본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나온 헌금으로 전달한 것이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일본에 대한 만행이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보여져서 함께하는 민족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기도 대성회 관계자들은 136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